이 영상은 책세상으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2022년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읽은 책들 중에 가장 치열하고 또 뜨거운 소설을 한권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5월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리고 올해 읽은 책들 중에서 가장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때로는 살짝 좀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번 책은 그야말로 이 수식어가 딱 어울린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려봅니다. 치열한 소설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좀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 그 뜻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가와카미 미에코 작가의 장편 소설 '여름의 문'입니다. 출판사는 책세상이고요. 우선 저자 소개부터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자는 2002년 가수로 데뷔해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하시다가 2007년에 소설로 등단을 하셨고, 이후 소설과 에세이, 시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발표해 오셨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헤븐이라는 작품으로 2022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하셨는데요. 이 여름의 문은 작가님의 신작 장편 소설입니다. 벌써 미국의 타임이나 뉴욕타임스, 도서관협회 등에서 베스트와 필독서로 여러 차례 선정되기도 했고요. 이 책의 주인공은 소설을 쓰는 나스코입니다. 책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2008년 여름, 나스코가 30살이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스코가 사는 도쿄에 언니인 마키코와 그녀의 딸 미도리코가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오사카에서 호스티스 일을 하고 있는 언니 마키코는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자 도쿄에 온 것이었고, 월경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던 미도리코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엄마와 말을 하지 않고 필담으로만 소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1부는 쉽지 않은 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언니와 함께 살았던 나스코의 어린 시절과 가난, 여성의 몸에 대한 사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부는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2016년 여름부터 2019년 여름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제 38살이 된 나스코는 이미 소설집을 한권 출간했고 새로운 소설을 구상하고 있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나스코는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데요. 자신은 언젠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정자 제공, 즉 AID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고 자신도 혹시 정자 제공을 받아서 임신을 할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AID를 통해 태어난 당사자이자 자신의 생물학적인 친부를 찾고 있는 아이자와 준을 알게 되고 주변의 여러 인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줄거리였는데요. 꽤 쉽지 않은 주제이죠. 이 줄거리 소개를 들으셨다면 제가 왜 치열한 소설이라고 영상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야말로 여름처럼 뜨거운 소설이고, 저 역시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복잡한 감상을 말로 전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표현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소설은 정말 그 표현이 딱 맞는 제가 올해 읽은 소설들 중에 가장 치열하고 또 뜨거운 소설이었어요. 정자 제공이라는 소재 자체가 이미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도 있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나스코의 내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어요. 이야기의 초점 자체가 그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 소설은 AID를 통한 임신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한가라는 논제, 더 나아가서는 아이를 낳는 것 자체에 대해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일이 되었을 때 자신의 내면에서 촉발되는 수많은 갈등과 고민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외부의 문제로 놓고 생각을 할 때보다 내가 그 일의 당사자이자 주체가 되려고 할때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더 민감해지잖아요. 이 책은 그러한 나스코의 내면을 아주 섬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나스코의 내적 갈등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의견과 태도에 의해서도 시시각각 심화되는데요. 나스코 주변에는 임신과 출산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지닌 지인들이 여럿 있습니다. 싱글맘이자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니 마키코, 아이를 낳을 생각도 결혼을 할 생각도 없는 편집자 센가와, 이혼 후에 혼자 딸을 키우며 사는 작가 유사리카, AID로 태어난 당사자 아이자와 준, 아이를 낳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젠 유리코 등등. 이들은 AID라는 구체적인 방법은 물론 아이를 낳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는데요.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의견에 동시에 납득을 하고 심지어 몇몇 인물들은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저변에는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는 나스코와 함께 열렬히 고민하고,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되묻게 됩니다. 이 소설은 한 생명의 탄생이라는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도 역시 밀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병으로 세상을 떠난 나스코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비롯해서 이 책에는 세상을 떠난 인물들과 그들과 함께했던 과거 역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 이 소설은 AID와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넓게 보자면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나와 관계를 맺고 내 인생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흔적을 남긴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 이 만남이라는 표현이 역시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데요. 그 만남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는가?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였나? 이 소설은 그 의미에 관해 묵직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일반적인 단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때로는 벅차기까지 한 감정인데요. 저 역시 읽다가 여러 차례 울컥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께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책상 앞에서 고요하게 앉아서 책을 읽었지만 그, 제 마음 안에서는 네, 아주 폭풍이 불고 있었어요. 이 책이 가볍지 않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윤리적인 갈등과 더불어서 때로는 사회학적인 성격을 띠기도 할 텐데요. 그럼에도 독자로 하여금 한편의 아름다운 소설을 읽고 있다라는 그 감각 역시 여실히 느끼게 하기 때문에 끝까지 마음을 붙이고 읽을 수 있습니다. 나스코가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조마조마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장한장 넘기게 하는 힘. 각 인물들과의 관계와 기억을 읽으며 현실에서의 나와 우리 부모님, 나와 형제자매, 나와 친구 등의 관계를 돌이켜보게 하는 힘. 나스코의 상상이나 꿈이 현실과 어우러지면서 가슴 저릿한 감각을 만들어내는 힘. 그리고 섬세한 문장을 통해 나스코의 심리가 잘 드러나고 그로 인해 나스코에게 정말 깊이 이입하게 되는 힘이 그러한 것인데요. 문장이 술술 잘 읽히면서 동시에 굉장히 섬세해요. 이야기 자체가 꽤 밀도 있고 진지한 편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아,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진도가 쭉쭉 나가더라고요.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막 100쪽, 200쪽 훅훅 읽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요컨대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동시에 많은 소설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섬세한 문체를 통해서 그런 거를 드러내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저의 취향에 너무나도 잘 맞았고, AID라는 다소 낯선 소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현실과 마음을 깊이 이입해서 읽을 수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읽어보시면 정말 벅찬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밀접한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게 될 고민과 그런 생각들, 그리고 겪게 될 갈등, 이런 것들을 이 소설에서 정말 잘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제가 살아갈 미래와 제가 내렸던 결정뿐만 아니라 제가 살아왔던 과거, 그리고 저와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이 내렸을 그 수많은 결정들을 참 많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소설이어서 네, 여러분께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와카미 미에코 작가의 여름의 문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책을 읽기 직전까지도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사는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다소 단편적이고 좀 거의 불만에 가까운 생각이 있었거든요.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늘더 깊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법, 손쉬운 이분법에 빠지지 않는 법, 쉽게 단정짓지 않는 법 같은 거를 배운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제 문제라고 생각을 할 때면 다시 손쉬운 이분법과 단편적인 생각으로 빠져버리기 십상이에요. 그런 실수를 저도 정말 정말 많이 저지르는데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 작고 엉성한 렌즈, 제가 그간 끼고 있었던 그 렌즈를 좀 내려놓고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된것 같아요. 좀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게 됐고요.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소설을 읽은 것도 꽤 오랜만이었고요. 제가 이 책에 포스트잇을 꽤 많이 붙여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붙여둔 포스트잇의 개수가 이 소설을 얼마나 인상적으로 읽었는지 그거를 좀 증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
이 영상은 책세상으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